안녕하세요, 심천잡스입니다. 심천잡스 피아노 잘들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? 심천잡스 4대세대 피아노가 가장 신형입니다, 여러분들. 그거 참조하시고, 제가 요런 업라이트 피아노를 구매한 지 지금 뭐한 3달 이렇게 된것 같은데,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. 뭐, 심천잡스 피아노가 됐든, 뭐, 그냥 일반 피아노가 됐든,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좋은 취미 같은 거 하나씩 있으셨으면 좋겠고요. POO.CO.KR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제가 쳐볼 곡은 호로비츠가 연주해서 가장 유명한 그 슈만의 트라이메라이라는 곡이죠. 저도 뭐 피아노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두 달, 세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틀렸네요. 아, 좀안 틀리고 치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또더 많이 틀리더라고. 꼭 연습해서 완주하는 영상을 언젠가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두운 화면에서 찍어서 그런지 얼마 뭐 좋아진 거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, 즐거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심천잡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.